일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주고요. 가로끈 위에 제로로 올려서 가로끈을 한번 감고 세로로 고정합니다. 왼쪽 골이 들어와서 세로를 감고 나갑니다. 정리해서 잡고요. 오른쪽으로 두 번 정도 감을 여유를 남겨두고요. 세로로 감고 가로 위에 다른 노란 끈을 올리고요. 가로로 감아주고 세로로 잡아주고 여유불량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지고요. 여기 부분 조금 정리해서 잡아주고요. 이쪽 노랑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분홍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노랑은 없애주고요. 이제 둘을 연결하기 전에요. 왼쪽 줄에 다음에 분홍 여유분으로 고리 하나 만들고 오른쪽 고리를 연결해서 잡고요. 그러면 고리가 세 개가 되고요. 육자고리를 풀어서 세로 고리들을 다 감고요. 다시 세워주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세로 고리 감고 다시 나갑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줄 조심하세요. 꼬이지 않도록요. 이렇게 그리고 도랑줄 먼저 정리해줍니다. 앞에 라인 확인해서요. 이렇게 빼주고 뒤쪽도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라인도 이렇게 잘 잡아서요. 중앙으로 돌 부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감을 거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왼쪽 고리 잘 잡고 노랑 고리, 노랑 줄 벌려서 보라끈을 가로로 감고 세로로 노랑질 잡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노랑끈 감고 나가고요. 여기까지 정리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분홍 고리 잘 준비하고요. 육자고리는 여유분량 해서 풀고 가로로 감고
오락근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정리해주고 얘네 세로들 고리 연결하기 위해서 왼쪽 꼬리에 오락근 한번 감아서 세우고 오른쪽 고리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육자고리 풀고 세로고리 가로로 감고요. 다시 세워주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고리들을 감고 다시 나갑니다. 여기서 노란 끈 라인 확인해서요. 앞에 줄 정리해주고 뒤에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되는 보라랑 분홍 사이에요. 초록색 보조끈을 잠시 끼워두겠습니다. 여유분이 모자라면 이렇게 잡고 풀고 감고 초록색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이제 초록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분홍으로 대신 줍니다. 여기까지는 해주고요. 여기도 들어와서 정리해주고 초록은 없애줍니다. 이제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앞뒤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노란 끈은 빼주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너무 어수선하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이쪽 고리는 좀 당겨주고요.
이쪽 부분 세로로 고리살 잡고요. 금과 연결된 고리 부분 풀고 감고 세워서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나갑니다. 다시 세로 부분 풀고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제 여유 분량 다 정리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 예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중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안에서 예쁘게 연결되게 처리해 주시고요. 거꾸로 돌려서 세로로 잡으면 예자매드 완성됩니다.